아니, 야, 너희들 엄마 나갔는데 왜 나와 보지도 않고 그런 거야 지금. 엄마 간다. 아. 아이들 이렇게 두고 이제 간다는 게 좀 마음이 걸리시긴 걸리시죠? 그렇죠.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전 안 걸리는데. 아, 왜 안 걸리세요? 알아서 잘해요. 그 솔직히 걱정 안 되시는 거예요? 아, 그러진 않고 핸드폰으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니까. 네. 그리고 여러 번 맡겨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이럴 땐 딸 여섯인 게 참 든든하다. 엄마 아프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다 울었어요, 같이. 특히 쌍둥이도 엄청 열었어요. 조직 검사를 이제 하는 날, 그리고 이제 결과는 한 일주일 후에 나오는데, 그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 조직 검사하고 나니까 이 살점을 떼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파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가 아파하는 것을 가지고 놀랄 텐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미리 이야기를 하자. 아직 이제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이야기해도 뭐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다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지금 이 가슴이 아파서 검사를 하고 왔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암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암이라면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아 그때는 그때... 다른데 전이됐을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힘을 합치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이렇게 덤덤하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잘 참고 쌍둥이들만 심각해졌지. 심각해져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뭐 다 같이 막 그날 많이 울었었죠. 엄마가 얘기한 시간이 됐다. 엄마 나 이제 가려고. 엄마가 말한 대로 늦지 않게 집을 나서는 아이들.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달리기 경주가 시작됐다. 필사적으로 달리는 쌍둥이들.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친다. 언니야!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유치원인데 뛰고 매달리고 쌍둥이들은 모험이라도 하듯 정신이 없다. 현재는 엄마가 다 같이 가요? 평소에는 엄마가 같이 가고요. 데리러 오는 건 몇 번은 저희가 하고 보통은 다 엄마가요. 병원에 간 엄마를 대신해 새 언니에게 주어진 미션. 새 쌍둥이를 안전하게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완료. 그리고 든든한 새 딸 덕분에 엄마와 아빠도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다.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가장 두려웠던 건 뭐였어요? 그냥 아픈 검사 받는 게 그냥 그게 하여튼 나으려고 해도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또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구나 그게 두려웠던 것도 있고요.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애들을. 뭐 남편이 아직 젊으니까. 근데 사실 애들은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걱정 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애들 걱정이 제일 많이 됐죠. 너무 어려서. 가장 힘들었을 때요. 첫 주사, 주사가 이제 중간에 첫 번째 주사랑 다섯 번째 주사 때 이제 주사가 바뀌는데, 처음 주사 맞을 때가 이제 많이 누워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잘 견딜 수 있을까, 또 이러면서 어떻게 애들을 키울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참 주사 맞을수록 오히려 잘 제가 견디더라고요. 처음 맞을 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점점 잘 지내고 그러니까. 그동안 4차 그 항암 치료 동안 암세포가 얼마나 줄었는지 처음으로 확인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CT 촬영하고 또 오늘 그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